호봉아 나와봐. 뉴 페이스의 나와봐. 등장. 오동통한 엉덩이에 앙증맞은 이목구비. 프레리 도끼의 베이글녀 콩콩이. 그런 콩콩이에게 이 남자 온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아, 저기 이름이 뭐라이예, 전화번호 뭐라이예, 게다가 도도하기까지. 아이고 가스나 억수로 이쁜나. 눈앞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포포. 어찌 사랑이 변하노. 여자 아니 남자의 마음은 갈따라했던가. 이리하여 포포는 부인 1호, 콩콩이는 부인 2호가 됐다. 결국에는 콩콩이랑 캉캉이랑 이제 잘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포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캉캉이랑 잘 지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계속 캉캉이한테 갔는데도 콩콩이가 그걸 용납을 안 하나 봐요.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남편을 뺏긴 슬픔을 삭히며 숨죽인 채 지내왔건만 이런 포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데 재미를 붙인 콩콩이. 어디서 뭘 하든 콩콩이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 늘 쫓기고 맞다 보니 아휴 눈치 보는 게 일상이 돼버린 포포. 언제 또 당할지 몰라 불안불안한 모습인데. 부인 2호야 그냥 말로 하자. 나 부인 1호야 you know 1호 1호.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부인 1호 포포의 심정은 정말 미치고 팔짝팔짝 빌로를 굴러온 눈이 박힌 돌 빼내는 기막힌 상황에 하늘로 솟아버릴 듯한 몸부림. 부인 1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가 보다. 아이고 참나 애쓴다 했어. 너 그러다 날개 생기겠대. 그런데 정말 날았다. 하지만 추락하는 프레리둑에겐 날개가 없었다. 어떡하니. 그 모습을 본 콩콩이 선심 쓰듯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야 이리 좀 나와봤나. 밖에 와 이리 시끄럽노. 나 저 여자랑 계속 같이 살아야 하나.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우유부단한 남편에게 심통난 콩콩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니 흙벼락을 퍼붓는다. 이게 또 무슨 앙탈이고. 남편한테는 콧구멍 막힌다. 그만해라 마이 못다이다. 드디어 남자답게 문제 해결에 나서나 했더니 뭐야. 아니 나는 배가 고플 뿐이고 가슴아들 쌈박질엔 관심이 없을 뿐이고. 맛있네. 한 건 너 불구경인 남편 때문에 부인 1호 폭포가 의지할 때려온 사육사뿐이다. 안 놀아줘? 아이고 나는 누굴 믿고 사노. 어잉? 원래 얘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게 수컷 한 마리에 여러 마리 암컷을 두고 있었다 보니까 암컷을 저희가 일부러 안 빼는 이유가 애들 암컷끼리 서열을 저희끼리 잡아야 되니까. 그렇다. 프레리독은 원래 수컷 한 마리와 암컷 너댓 마리가 가족을 이루어 생활하는 동물. 여러 마리 암컷이 함께 새끼를 키우며 사이좋게 지내는 게 자연의 섭리건만 더운 날씨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치더라도 끝날 줄 모르는 콩콩이의 폐악질에 부인 1호 폭포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다. 참말로 내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원래 암컷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프레리독 가문의 법도인 것을 부인 2호 콩콩이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응? 이제 그만 부인 1호 폭포랑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때 잠깐 머리 하나가 더 있다? 얘는 캉캉이 얘는 콩콩이. 그렇다면 누구냐 넌? 캉캉이랑 콩콩이가 새끼를 낳았거든요. 새끼 낳았다고? 네 요 바로 밑에 굴 속에. 어디요? 바로 밑에요. 땅 속에 새끼들이 있다? 어디 카메라를 땅 속으로 넣어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과연 그 속에는 어디 보자. 놀랍게도 앳돼 보이는 모습의 프레리독을 발견할 수 있었다. 카메라를 경계하던 모습도 잠시.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다가오는 녀석들. 아유 귀엽다 귀여워. 엄마 나가서 구경하면 안 돼요? 그만 새를 불러. 안 들어가라 포터. 밖에 이상한 아줌마 있다 알았나. 콩콩이는 이 지분이 포포를 유난히 경계했던 게 네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니? 새끼들 보러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잠시. 다시 밖으로 나와 자리를 잡고 경계태세에 돌입한 부인 2호 콩콩이. 아이고 얘 자꾸 밖으로 나오고 그러나. 이상한 아줌마 온다니까 어서 들어가라고. 뭐 좀 유난스러운 데가 있는 건 확실하지만 땅속에 있는 새끼 돌보랴 남편 건사랴
부인이로 포포 감시하랴. 홍콩이 바쁘다 바빠.